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외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 예, 네.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수원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여당된 맛이 느껴지네요. 네, 먼저 제가 불러준다고. 네. 네.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예,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한결 날카롭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이렇게 왔습니다. 시정연설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그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더라고요. 그리고 위기라는 단어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그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건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국내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뛰고 있는 물가도 그렇지만 환율도 오늘 보니까 1285원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원자재값 상승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위기를 앞두고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회에 협력을 요청을 했고 또 분위기 자체도 시정연설 후의 분위기도 여야 가릴 거 없이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세 개 읽어볼게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았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이름만 바뀌었지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도 현실 인식이 똑같고 특히 세 번째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인영 장관이 북한에 백신 지원하자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북한 장관이냐 이게 대한민국 장관이냐 이러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찬성할 것입니다. 네,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보면 대통령이 되면 다 똑같다 시정연설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한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민주당 의원들 칭찬해줘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 예,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그때 야당이 보였던 태도보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악수도 서슴없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협치의 태도를 지녔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성동 대표도 감사하다고 얘기했더군요. 네. 협치로 가야죠.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얘기할 때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백신을 맞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백신 수입이 지연되면서 백신을 맞아야 뭘 그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뭐 좀 다소 해방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 정작 맞아야 될 백신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3차 접종, 4차 접종까지 웬만큼 이루어졌고 지금은 우리는 백신이 사실상 지금 남아 도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서 곧 폐기 처분해야 될 백신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상황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인영 전 장관이 의원 김용남 전 의원님께 소송할지도 몰라요. 그때 그런 상황 아니었고요. 아니, 맞아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은 북한에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되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환영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기조를 세운 거는 잘한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한 실천하길 바랍니다. 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낙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지금 총리 인준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에 국회 표결을 할 텐데 만약 정말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낙마시키면 그 역풍 대단할 거려. 지방선거에서 당장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공직을 왔다 갔다 한 게 문제다? 아니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임명될 때도 김앤장에 근무하다가 총리 된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지금은 틀렸나요? 그러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굉장히 좀 억울하시겠죠.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안대희 당시 후보자가 좀 높았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맥수는 좀 높았지만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 안대희 그분께서야 뭐 검찰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자리 있고 또 신망도 있었고요. 네, 네 대법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대희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 버는 그 변호사를 계속 미루셨어요. 미루다가 네. 한 8개월 딱 했는데 네. 8개월 하다가 그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8개월 동안 번 액수가 네. 좀 많았던 많았죠.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길고 좀 그렇죠. 길고 이렇게 좀 쌓인 액수가 많은데 기간으로 따져 보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고요. 그게 좀 억울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 때 김앤장에 있다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김앤장에 갔을 땐 사실 다시 공직에 들어올 생각을 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문제죠. 이건 회전문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문제고 그리고 박진 장관 내정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김앤장과 윤석열 정부 내각이 공동 구성하는 느낌을 주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덕수 총리 인준과 연관된 두 분이 계시죠. 한동훈 네.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임명하려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인준이 실패한 게 실패하면 그게 야당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협치하신다고 오늘 대통령이 그러셨으니 여야가 정말 그 아들 찬스, 그 엄마 아빠 찬스, 게다가 한동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모 찬스까지. 자,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덕수 인준 협조해달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인사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후보자나 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예. 으로 지명된 김현숙 후보자는 무난하게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저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 그 네. 지역에서 시민들 만나보면 그런 비슷한 의견입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많이 그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한동훈 후보자나 뭐 한덕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론스타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연결고리도 전혀 없고 그냥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 있었는데 김앤장이 론스타 관련한 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김앤장에 종사하는 무슨 고문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 변리사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법원에 네? 법원에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법원에 관련된 의견서를 낸 네, 것이 네, 그 네, 내용이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그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 되셨다고 도덕 불감증 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국민정서법. 저는 국민정서법에 따르면 한동훈 내정자의 경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요. 연간 학비가 1억, 거기에 플러스 뭐 각종 컨설팅 비용 하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4,400만 원 정도 플러스 여러 가지 보조 학비가 1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국제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필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케냐 대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혹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내정자가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대필 사실 아니다. 그럼 그 케냐 작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주고 앱 만들어서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그럼 그 부분도 그런 의혹이 나왔으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러면 MBC가 보도한 거잖아요. MBC인가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언론사 보도한 언론사를 법적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해소해야지. 예를 들면 그 보수 언론이 안 다루고 종편이 안 다루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빠 찬스 장렬은 확실합니다. 그럼 국민정서법에서 보면 낙마죠. 글쎄요. 전혀 생각이 좀 다른데 론스타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때 우리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론스타 같은 이 사모펀드잖아요. 미국의 사모펀드인데 예. 그때 IMF 경제 위기에 이어지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이런 면에 취약할 때 이건 우리가 실력이 없고 돈이 부족해서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 투기 자본에 당했던 것이고 론스타가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그걸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오는 과정에서 글쎄 싸게 판 거는 맞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걸 다시 사오는 건 이미 값어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그 차액을 챙긴 거에 대해서 론스타 저는 그때 우리나라 금융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배운 기법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제3국에서 이미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 부분은 그거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갖고 아예 출구를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해요. 후보자는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대필은 사실입니까 연간,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연간 학비가 약 4,400만 원 정도다. 아 근데 돈... 저도 애들 키우지만 네.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네. 네. 애들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가족들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게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그게 범죄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뭐 정권하고 가깝군 멀군 간에 당연히 그 비리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는데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썼다? 근데 딴 사람은 그만큼 못 쓰는 사람이 많은데 왜 많이 썼냐? 글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낭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엉뚱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우선 첫째 론스타 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것에 국익이 아닌 다른 곳에 이익을 주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래, 그게 어느 정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최민희 의원께서 얘기한 그 의혹대로 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수한 건 틀림없는 네네. 사실이에요. 아니 노무현 정부건 무슨 정부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사랑이라고 아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몇 대 정부를 거쳐 사는데 기재부 관료들. 네. 기재부 관료들이 그거 한다고 기재부 관료들이 다 결정하고 최종적인 결정까지 기재부 관료에서 합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청와대가?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그 정도로 굵직굵직한 사안을 청와대에서 개입을 안 하고 몰랐다고요? 아니, 그 자료 공유의 문제예요. 한덕수 후보자. 그리고 속이잖아요. 관료들이. 자, 네. 한덕수 후보자하고 론스타 문제는 정리하고. 네, 네, 그렇고요. 자, 한동훈 후보자로 넘어갔다가 또 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아빠 찬스 아니다? 아빠 찬스 줘. 근데 첫째는 대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약탈적 논문 게재하는 국제학술지에 네. 지금 4개인가 5개를 실었다는 건데 돈 주면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주고 실은 건가요? 그 돈은 어디서 났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200만 원짜리 앱을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고 네. 남이 만들어준 앱 가지고 미국 대회에 나간 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 세 가지를 한동훈 내정자가 답하면 됩니다. 답하면 되는데 왜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물어가지고 확인을 했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고 아, 네.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하죠. 미국 그 대회 조직위 업무방해 한 거죠. 앱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네. 조국 장관한테 가해졌던 잣대가 있기 그 때문에. 자기한테도 해야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또. 아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면 인사청문회 한 번 더 하죠. 뭐 까짓 거.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네. 한동훈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안 한 게 문제라면 제가 패널로서 요구 드립니다. 첫째, 케냐 작가가 내가 논문을 대신 써줬다라고 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필했다면 얼마 주고 대필을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탈적 학술지에 4개 내지 5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한 건당 얼마 주고 실었으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세 번째, 미국 대회에 200만 원 주고 남이 만든 앱을 출품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 이 세 가지만 한때 좀 잘하지 그랬어요. 자, 민주당 제가 의원들이. 국회에 있었다면 자, 이렇게 물었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사직의 변, 이 프로세스에 글을 쓰고 이렇게 검사 이제 그만둡니다. 이렇게 네.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광기에 가까운 린치를 당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이런 내용 보고 자, 김용남 전 검사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뭐 사실대로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후배 검사로부터 폭행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 정모 검사인가요? 거기 지금 기소돼서 재판도 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반지성주의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한 광기 아니면 제가 가끔 쓰는 억지 뭐 이게 다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그런 그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시절을 우리가 보냈죠. 최근 5년 동안. 아,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사법 시스템도 지금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고 그 중간중간에 참 터무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정상화 시켜야죠.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반지성적 행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고성 시끄럽게 해서 이게 반지성이고요. 김용남 의원님 이거는 조금 너무하죠. 네. 그 사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그 스피커를 켜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법률상 네. 법률상 그전엔 야간 집회가 제한돼 있다가 그게 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허용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는데 사실 집회나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그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죠.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 집회나 시위는 저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적절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왜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간 집회나 아니, 스스로 생각할 때 부당한 인사 행위를 당했다라는 게 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그 내가 부당한 인사를 당해서 억울하다 이 표현과 린치를 당했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린치라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인사 얘기가 아니죠. 아니요 잠깐만요. 얘기는. 예 네. 그게 실제로 폭행당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집단 린치 이 얘기는 포괄적인 언어로 쓴 건데요. 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본인이 당한 것에 대하여는 린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했던 행태는 정당한 법 집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갈등의 초점인데 이럴 때 이렇게 글을 쓰는 행동은 전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히 용감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프로스라는 것은 검찰 내부 통신망이거든요. 네, 그래도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려지라고 쓴 거잖아요. 아니요, 뭐 알려질 게 예상되죠. 당연히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년 이상 그 근무를 했을 거예요. 검사로 27기인가 뭐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사직하면서 글을 안 남기고 사직하는 검사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에도 네. 검사 시절에도 자기 그 SNS에서 계속 글을 써가지고 아, 검사가 수사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SNS 굉장히 정치적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SNS에 글 많이 쓰는 거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그 검사들 뭐 이문정 검사라든지 박은정 진혜원 검사 이런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 그거를 뭐 비난하셨어요. SNS에 뭐 온갖 정치 편향적인 글도 많이 남겼고 국민의힘이 그 검사들을 비판하셨어요. 똑같은 잣대로 자, 비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인사들이 네. 내각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뭐 차관 인사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있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의 네. 검찰 출신이면 완판됩니다. 검찰 완판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한테.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왜냐면 미국이 더 심하다고요? 아니, 더 미국이 심하죠. 뭐가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검사 출신이 미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통령이 뽑히면 그 대통령이 그전부터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그 상황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심하고 뭐 그게 대통령에 따라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평가가 백악관을 하버드 동문회로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하버드를 나왔습니다만 아 그리고 특정 회사 특히 금융회사 관련한 인사들이 대거 그 백악관에 입성을 하거든요. 지금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출신들이 대거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하고 호흡을 맞춘 사람, 그게요. 자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는 것은 뭐 세계 저기요. 보편적인 현상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협치가 강조되는 만큼 늘 탕평, 균형. 이런 인사 나왔는데 이번에 싹 무시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좀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탕평을 했으면 탕평 인사를 했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되고 그건 그리고 아니다, 또 정말. 제가 이름을 아. 까먹었는데 최재형 등등 자, 됐겠습니까? 1474님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본인 이속 챙기지 말고요. 국민들부터 우선 챙기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당 저당 따지지 말고 일과 능력 있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자고요 얘기하는데 지방선거 소식 좀 네. 가보겠습니다. 자 중부권 바람 경기도 어떻습니까? 자 수원은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근데 여론조사를 하기가 요새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왜냐하면 유선전화 여론조사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유선 뭐 유선전화 쓰는 경우도 영업하는 집 빼고는 없고. 자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때 분위기 좋은데요. 제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국민의힘 쪽으로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그렇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결과는 뭐 박빙의 승부가 나와서 조금 그런데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뭐 여론조사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 네. 수원하고 경기도 전체하고 분위기가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훈풍이 불고 있다? 예. 자, 남양주에서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사. 경기도 전체 모르겠습니다. 남양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남양주는 그 이중인데요. 그 김용남 후보께서도 아마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다릅니다. 지역의 관변 단체나 소위 지역의 기득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국민의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반 시민들,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라고 하고 소위 토박이라고 하는데 토박이는 국민의힘에 가깝고 외지인의 경우는 민주당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거꾸로인데요. 아닙니다. 아니 지역의 잠깐만요. 기득권자들은 기존의 여당인 민주당하고 안 가깝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남양주는 안 그렇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저는 남양주 얘기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남양주는 그렇게 나오고 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변수가 있잖아요. 무소속 강용석 후보. 예. 이 강용석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네. 그 조건이 꽤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래서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바람이 지금 불고 있으면 점점 그 하루 이틀 갈수록 지금 오늘까지 16일 남았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저는 저런 추측은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취임 이후 컨벤션 효과가 얼마 갈 것인가 몇 프로나 갈 것 몇 프로일 것인가인데 그 바람이 공통적으로 세지 않다. 그 세지 않은 이유는요. 민주당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지각하시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데 NSC도 안 여시고 그리고 그 북한이 도발하고 아까 위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국회 와서 위기라고 하는데 주말에 쇼핑 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약간의 캐션 마크. 게다가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 논평이 뭡니까?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지각 아니고 출퇴근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출퇴근 개념이 왜 없습니까? 그럼 왜 출근 퇴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세월호 그 국조할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계신 곳이 다 집무실이다. 이 얘기했던 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이 워낙 실드를 쳐주니까 초기에 안전해지다가 지금 계속 전해지면서 캐션마크를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순풍이 불죠? 국민의힘 쪽으로? 아니, 그 순풍의 근거는 그냥 혼자 주장하시는 거고요. 아니, 아니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그 지각해도 됩니까? 대통령이? 과거 10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계속 역풍을 맞으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 치렀던 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뭐 저희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크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지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통령께서. 아우 저는 지금 제 스케줄 챙기기도 바빠 죽겠어요. 자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뭐 이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네. 오세훈 후보한테 굉장히 큰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데 몇 번 뒤집히기도 했고 나중에는 뭐 격차가 아주 거의 미세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변수는.